도해먹 에투피리카 시 에투피리카가 뭔데? 에투피리카 심장? 에투피리카 심장.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20가지 이상한 음식. 야,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야 근데 이거 도해먹 많겠다 이거 보면. JJTV 구독 플리즈. 여기서 JJ가 몇 개나 먹었나 봅시다. 1번이 뱀술이래요. 동남아시아 뱀을 살아있는 채로 담궈갖고 한 거겠죠? 정갈도 있는데요 여기?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송화단 중국. 자 JJ가 먹은 거 여러분 카운트 해주세요. 자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 자 송화단 중국은 먹었죠. 그냥 좀 암모니아스러운 냄새가 좀 나고, 근데 같이 뭔가 소스나 그런 걸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튀겨 먹었을 때도 조금 힘들었었어요. 자 후구 일본. 이거는 복어네요. 복어는 몸 복요리? 복요리 먹어본 적 없어요 저. 태어나서 복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느껴지는 거는 어미야 그냥 생선이야. 없어요. 자 튀긴 거미 캄보디아. 아 이거 타란툴라인데, 타란툴라를 튀겨서 만든 거미 튀김이래요. 외모가 징그럽고 독을 품은 이를 가지고 있어서 두려운 이것을 어떻게 먹나 싶은데요. 독니를 제거하고 튀겨 먹으면 건세 후에 식감에 대게나 가재의 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분 드셔보셨나? 또한 외모도 자주 보면 귀엽다고 하여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타란툴라를 예전에 키웠었던 적이 있는데 먹을 생각은 안 했었죠. 애완용으로 키웠었으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못 먹어봤다. JJ는 못 먹어본 음식. 자 위체티 그럽 호주. 다음은 호주 사막의 위체티 그럽입니다. 백인들이 가장 맛있는 곤충으로 뽑은 이 애벌레는 디저트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먹어달라는 친구들 도해먹이 많았어요. 정글의 법칙 이런 데서 나오는 애벌레 먹방 해줘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니들이 먹어. 시오카라. 생선 내장을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일본의 시오카라입니다. 생선 내장을, 그러니까 장을 만든 거죠. 오징어를 사용하여 만들지만 보통은 정어리, 고등어 등 다양한 생선을 이용해서, 어쨌든 생선의 내장이다. 이것도 안 먹어봤어요. 네. 자 메뚜기. 사실 메뚜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단백 식품인 메뚜기는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남성의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먹는 메뚜기를 왜 이상한 음식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자 JJ가 도해먹을 하면서 먹은 두 번째 음식 나오죠. 자 여덟 번째는 한국의 산낙지. 자 언제 먹었죠? 도해먹 냉면 특집 할 때 산채로 먹었었죠. 자 꿈틀꿈틀 꼬물꼬물 두둥, 산낙지가 여덟 번째 이상한 음식으로서 랭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산낙지를 칼로 다져도 꿈틀거리는 모습이 징그럽게 보였나 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또 느낄 수가 있다고. 맞아요, 저도 먹으면서 입 안에서 막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그 촉감이라 그래야 될까, 질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좀 약간 그 느낌이 오묘했어요. 자, 그 다음 게 채팅으로 올라왔던 에투피리카 심장 아이슬란드. 이건 아이슬란드로 나중에 여행을 가야 되나? 아이슬란드에서는 에투피리카의 심장을 날것. 제가 심장 소심장이 저거 뭐죠?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거는 많이들 드셨으니까. 영국의 고든 램지 셰프가 TV 프로그램 채널 4 쇼에서 직접 머핀을 잡아서 심장을 꺼내 먹는 방송으로 42명의 시청자들에게 심한 욕을 들었다고 하네요. 와, 고든 램지 형아가 욕을 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들었다고 하네요. 네, 생각과는 다르게 에투피리카의 심장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전통 별미. 자, 별 진짜. 야 이거를 나한테 먹어. 야 이거는 그래도 저거보단 낫다. 그래도 저 카스마르주보단 나은데. 참 이거 내가 어떻게. 네 잠깐만. 닭 내장 육회가 있다고. 멀리 가지 말고 춘천 가서 드시라고. 닭 내장. 아무튼 근데 에투피리카 요거는 살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형이 나중에 꼭 먹을 게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예, 근데 먹게 되면 꼭 유튜브에 올릴게. 예, 고맙습니다. 자 에스카몰레 멕시코. 이거는 또 곤충인데 개미 유충이래요. 개미 곤충계의 캐비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1년에 한 번씩 밖에 수확이 안 되고 기름과 마늘을 함께 넣은 볶은 에파조테를 섞어서 먹습니다. 버터나 땅콩같이 고소한 맛이 나며 코티치즈의 식감을 가진다고 하네요. 근데 먹어보기는 좀 그렇네요. 번데기 한국. 이건 당연히 먹어봤다. 근데 번데기는 누구나 다 먹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보통. 자 통지단 중국. 우리나라에는 통지단이랑 글자보다 수총각 오줌 달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걀은 중부 정부의 무형문자료 홍보 중입니다. 10세 미만의 어린 남자 어린이의 소변에 달걀을 넣어서 푹 삶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다시 오줌에 몇 시간 동안 삶은.
안 먹어볼래요. 아, 안 먹어볼래요. 야, 안 먹어봤다. 자, 하우, 카르틀, 아이슬란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한국이니까 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쥐. 눈을 뜨기 전에, 털이 나기 전에 아기쥐를 사용해갖고 술을 담궈서 먹는. 야, 진짜 이건. 이거는 별로 먹어보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네요. 네. 닭볕, 유럽.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주로 먹는다고 하네요. 이것들을 따로 모아 향신료와 물을 넣고 부드럽게 졸인 후에 와인을 넣고 다시 진하게 졸여서 빵에다가 이제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발라먹고. 이야, 신기하네. 닭뼈살도 먹는 건 처음 봐봤네. 이것도 춘천 가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말린 청어, 솔스트레밍. 말린 청어는, 네, 도에먹 5편에서 먹었었죠. 수르스트레밍. 네, 이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살짝 조금 역한 향이 살짝은 있긴 한데 그냥 생선 회를 먹는 그런 듯한 느낌이어서 뭔가 빵이랑 같이 먹고 이러면은 다른 뭔가 채소랑 뭐 소스랑 같이 먹으면은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스웨덴 사람들은 그냥 청어보다는 가능한 좀 시큼하고 좀 더 발효된 청어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냄새가 워낙 지독해서 야외에서 먹는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실내에서 먹고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놨었죠. 자, 그 다음 Rocky Mountain Oyster. 네, 로키산 굴입니다. 로키산의 굴이란 매력적인 이 음식은 사실 황소의 고환을 튀긴 음식이라면. 아, 황소의 고환을 튀긴 음식 먹었죠. 우리 요남이 요리해줘가지고 먹었던. 당연히 안 먹어본 줄 알았는데 먹은 거야.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블랙 아이보리 커피. 이거 안 먹어봤습니다. 블랙 아이보리 커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루왁보다 비싸대요. 고양이 똥커피보다 비싸대요. 자, 발롯! 먹어봤다. 발롯은 얼마 전에 먹었었죠. 1월달에 베트남 여행 갔다 먹었었죠.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아서 먹는 발롯은 삶아서 그냥 먹거나 소금이나 식초와 곁들여서 먹는 필리핀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데 JJ는 먹었다. 자, 테파, 알래스카. 알래스카 원주민 유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요. 내장이 달린 생선 대가리를 땅에 묻어서 발효시켜서 먹. 시큼하대요. 예, 홍어회처럼 사근 맛이 나고. 자, 이 20가지 음식이 텔레그래프라는 곳에서 발표한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JJ가 생각보다 먹은 음식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도회먹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보는 그날까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